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1번 차시였죠. 성장관리 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권시군은 유보 용도 지역으로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관리 방안 소립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유보 용도 외 또 추가될 게 보전 용도까지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2번입니다. 유보 용도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자, 개, 생. 근데 생산녹지지역입니까? 생산관리지역입니까? 생산녹지지역입니까? 생산녹지지역입니까? 그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개, 생은 기억나는데 그게 생이 녹지지역인지 관리지역인지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장관리방안 소립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 삭제된 주문입니다. 3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3번은 없어진 겁니다. 예전에 유보 용도 지역만 성장관리방안으로 소립하게 되었을 때 보전 용도 지역을 20%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보전 용도 지역도 성장관리방안의 소립 대상입니다. 3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3번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3번 없는 질문이라 생각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성장관리 방안에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포함한 둘 이상이라는 말 빼버립니다. 둘 이상이라는 말 빼버리고 기반설의 배치 규모 하나, 용도 제한 둘, 건폐율 셋, 용적률 넷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우리 성장관리방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성장관리방안은 71페이지에 나옵니다. 71페이지에 나옵니다. 71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선 박스 속에 2번 차셨죠. 성장관리방안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유보 용도와 보전 용도 지역으로 한다. 그래서 보전 용도 지역을 20% 이상 포함한다. 얘는 2년 전 규정이고요. 지금은 보전 용도도 당당히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찾았습니까? 성장관리방안에는 1과 2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 1번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2번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1, 2가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될 필수사항은 몇 개이다? 4개. 기반시설의 배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이 네 가지가 필수사항이라는 것 확인하시고 배치, 형태, 색채, 높이는 임의적 사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문이 교정을 좀 안 봐서 교정 할 때 좀 놓쳐서 그런데 기반설의 배치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둘 이상의 사항이 아니면 둘 이상의 사항이란 말이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는 성장관리방안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주민,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하며 협의, 심의 거쳐야 한다. 맞습니다.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기초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만 기억해 놓습니다. 12번입니다. 성장관리방안 내용 중에 의무적으로 포함된 것이 옳은 조합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 기반설의 배치 규모, 니언,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디귿, 배치, 형태, 색채, 높이, 리얼,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미음 그냥 건너뛰시면 기억리언이 필수사항이죠. 그리고 13번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을 쓰는 것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 얘는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14번 보십니다. 14번 보십니다.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을 오른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우 시장 분수의 의견 청취 요하지 않는다.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인 경우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치지 아니한다. 장관이면 중앙도시계획의 심의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입니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회 하나여 3년 이내 연장 가능하다. 1회 2년이죠. 여기 빼고는 1회 1년 연장하는데 여기에만 1회 2년 범위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대 제한 기간은 몇 년? 5년. 3년 제한하고 1회 2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해놓습니다. 4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 가능하다. 기지계 기억나시면 기반설부담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경우에는 1회 2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쭙게 있습니다. 저 연장 시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연장 시에는 심의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녹지지역으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 가능하다? 청산리 녹개수는 연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단어 계시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입니다. 1번, 2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1번, 2번 건너뛰십니다. 3번 찾으셨죠?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 지정하여야 하는 가로 해놓습니다. 임의 규정이다. 필수 규정이다. 필수 규정입니다. 1번입니다. 법령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개발 행위가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지정하여야 합니다. 2번입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건물 많이 들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필수적 지정 대상입니다. 3번입니다. 개발 행위로 인해 기반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하단 말 보게 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지정 대상입니다.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 기반설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하고 있는 특광시군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그래서 20%란 말 동그라미 놓으시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인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 장 응시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기반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번 맞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이 말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구조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지 아니하면 3년 되는 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이란 말 나오고 1년 되는 다음 날 다음날 기억하시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번 틀립니다. 3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 기반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m 초과하는 건축물에 신축 증축을 한다. 200부터 증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모든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설치 비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만 부과 대상인 것 확인해 놓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4번입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의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된다. 사용 승인 신청 시 가로 해놓습니다. 맞습니다.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 등으로 납부하되 부과 대상 토지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현금 납부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물납 가능하다라는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예, 기반설 부담구역 잠깐 확인하십니다. 올해 기반설 부담구역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시험이 아닙니다. 가끔 안 꼽는 찐빵 드셔본 적이 있다면 기반설 부담구역 안 나오면 그게 안 꼽는 찐빵입니다. 그래서 78페이지를 봐주십니다. 78페이지를 봐주십니다. 78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반설 부담구역과 기반설 설치 비용 찾으셨죠?
우선 기반시설 보상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지역으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를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게 하기 위해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대학 제외란 말 확인되시겠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대학교는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지정권자는 특광시군입니다. 그리고 지정기준으로 5번을 봐주십시오. 5번을 봐주십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충분한 기반시설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공포배에서는 웬만하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나오는데 여기만큼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지정 절차 보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그리고 7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의무 지정 대상 찾으셨죠.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3번 4번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인구 증가율이 각각 20% 이상 되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8번과 관련되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납부 의무 발생이란 말 찾으시면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포함한 200제곱미터 초과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그래서 연면적부터 신축, 증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신축, 증축 행위는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보게 되면 부과 및 납부 기한이란 말 찾으셨죠. 특광시군은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건축 허가부터 가로 열어놓습니다. 2개월까지 가로 닫아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 가로 해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을 내야 한다. 납부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원칙 현금 납부라 하고 예외 물납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다 하셨고 한 장 넘기십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기반설 유발 개수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단독 퇴익은 공동 퇴익은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그래서 0.7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1종 근린 생활설과 2종 근린 생활설이 있다고 하면 뭐가 높다? 2종 근린 생활설이 높게 책정된다. 그래서 여기 기반설 유발 개수는 건물 크기를 기준한 것이 아니라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해서 유발 개수가 책정되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이 개발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입니다. 저 개발행위가 늘어나게 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반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저 기반시설의 새로운 설치가 가능한 곳이 있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새로운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있다면 그것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법률에 따르게 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강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용적률에 대해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50% 범위 내 강화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이 지정된 때 건폐율을 50% 강화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나오게 되면 용적률만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놓습니다. 그 반대되는 곳을 기반설 부담 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은 원칙은
지정하여야 하고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종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곳은 기반설 부담금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행 허가 건수가 20% 이상인 지역은 기반설 부담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특별히 개발행위 허가 건수와 관련되어서는 2017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우리 세종시 종촌동에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2018년도에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20건, 130건이라면 전년도와 비교하게 되면 20% 이상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기반설 부담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과 관련되어 세종시 2018년도에 전체 인구 증가율이 5%였는데 2018년도에 세종시에 종촌동의 경우에는 그 인구 증가율이 25%, 30%를 낮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20% 이상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기반설 부담금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인구 증가율이 5%였는데 이곳의 인구 증가율이 15% 늘어났다고 하면 필수적 지정 대상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기반설 부담금으로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봐주실 것은 20%란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금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까? 개발행위 허가 파트입니다. 국토계획법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집행하는 것과 개발행위 허가 받아 집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관할 관청은 위반권자 아니면 결정권자이고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는 허가권자만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 허가권자와 관계된 것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설부담구역 그리고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것을 각각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모두 관할관청은 허가권자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이들이 기반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반설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절차를 거치는데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안 합니다. 용적률을 50% 강화하기 때문에 조할 사항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기반설 부담구역의 경우는 우리 동네 어떤 기반설을 새로 추가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의견 청취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만 주민의견 청취합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동네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다고 하면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하는 분 계십니까? 뭘 물어보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50% 강화되게 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만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 각 건물마다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상업 기능이나 주거 기능, 공업 기능이 절반까지 줄어듭니다. 그러한 곳이라면 인구 감소되는 곳으로서 그 동네 환경이 앞으로 악화된다는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과 관련되어서는 주민 의견 청취해봤자 죄다 반대 의견만 제시하기 때문에 따로 주민 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은 어디에만?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만 이루어진다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게 되면 1년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당시에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했기 때문에 1년 안에 수립하는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시에는 주민의견 청취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하지 않는 것,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에 주민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시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 거쳐 위반권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에도 주민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도시개발법 공부할 때 실시계획 인가 시에 주민의견청취 없습니다. 주민의견청취 하지 않는 행정계획이 딱 몇 개 있다? 세 개. 단계별 집행계획과 기반설 설치계획,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그 세 가지 경우에는 주민의견청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설 설치계획에는 다양한 기반설을 설치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교는 포함된다, 빠진다. 빠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은 필수 사항이 다섯 개인데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기반설 설치에 관한 사항 하나만 들어가게 됩니다. 다섯 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셨던 개발밀도 관리 구역의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 용지입니까? 비개발 용지입니까? 비개발 용지이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될 수 없지만 기반설 부담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저 기반설 설치 계획보다 먼저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저 지구 단위 계획에는 기반설의 배치, 규모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거면 기반설 설치 계획에 기반 시설을 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이거 바뀌어 있으면 틀린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는 필수사항 몇 개? 다섯 개이고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필수사항이 몇 개? 기반설 하나. 기반설 하나에 대한 내용만 다루기 때문에 다섯 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게 되면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그에 따른 효과로서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가 징수하게 됩니다. 실효와 관련되어서는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고 1년 내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걸로 대신하시고 저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건축물 건축 행위 중에 신축, 증축으로 연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설치 비용의 부과 징수 방법으로서 건축 허가 받은 날부터 얼마 설치 비용을 부과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납부는 사용 승인 신청 시. 그러면 사용 승인 신청, 사용 승인 전입니까? 후입니까? 사용 승인 받기 전에 미리 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치 비용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기반설 부담 구역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해당 특광시군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은 기반설 부담 구역 주민에게 부가 징수한 것이죠. 그 돈은 그 동네에서만 사용해야 되지 세종시 전체에 사용하는 것 아니다. 그렇게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과 관련되어 특별 회계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재재난 등이 닥치게 된다고 하면 전년도에 계획했던 예산과 달리 추가 경정 예산 집행할 필요 있거든요. 그런 예산 제도를 뭐라 한다? 일반 회계가 아니라 특별 회계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특별 회계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 5번 그냥 건너뛰십니다. 5번, 3번이 답인데 3번 잠깐 보십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기반설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1년이죠. 다음 날. 그리고 6번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 관한 서면 수령 것을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법령 개정을 인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1번 맞다 틀리다. 맞습니다. 완화란 말 보게 되면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 하여야 한다. 2번입니다. 녹지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반설 부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에 해당한다. 대학교 빼면 다 설치하는 겁니다. 대학은 빠지고 나머지는 다 설치 대상입니다. 3번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대해 기반설 부담구역과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기반설 설치 가능한 곳과 설치 불가능한 곳으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을 구분했기 때문에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4번 지키십니다. 4번은 27회 때는 맞는 질문이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래서 4번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5번입니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행위가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200km 초과는 신축, 증축행위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7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7번은 그냥 지나가십니다. 혼자 풀어봐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리고 8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 패턴을 봐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할 수 있다. 1번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강화라는 말만 나와야 되지 완화라는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겁니다. 2번입니다. 군소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지금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허가권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도지사의 승인 절차 필요 없습니다. 3번입니다. 주거적 상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설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 기반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대상이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 아니죠. 4번입니다. 시장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려면 기반설 설치계획 설립하여야 하며 이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우리 94페이지에 4번 문제 다시 한번 보십니다. 94페이지에 4번에 1번 보십니다. 특광시군은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광시군 중에 그냥 시장 하나 나오고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면 기반설 설치계획 수립하여야 하고 저 기반설 설치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번 질문 맞다 틀리다. 맞다라고 해주십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개발행위 허가 받는 자가 아니라 연면적 200조마다 초과하는 신축, 증축행위가 기반설치 비용 부과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연면적 200조마다 초과하는 신축, 증축이라는 말 대신 개발행위 허가 받고자 하는 자 모두에게 설치비용 부과 징수한다면 5번 질문 틀린 겁니다. 이해 되시겠습니까? 답은 4번입니다. 예, 9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의 기반설 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기반설 설치비용 산정 시에 기반설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땅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 용지 비용도 산입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기반 설치 비용 납부 시에 물납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대신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여기 기반 설치 비용 부과 징수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건축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몇 개월? 2개월 내 설치 비용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납부하는 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원칙 현금 납부입니다. 예외적으로 물납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신다면 2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3번입니다. 기반 설치 비용 관리 운영을 위해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 설치해야 된다. 특별 회계 동그라미 없습니다.
여기 특별회계는 세종시 전체에 걸쳐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종천동 일대가 기반설 부담 구역으로 설치비용 부과 징수했으면 그 돈은 세종시 전체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종천동에 기반설 설치에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종천동에만. 그 의미가 기반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회계 설치되어야 한다. 그 의미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4번입니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설 유발 개수는 같다. 우리가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을 고려하시게 되면 학교는 교육연구시설이거든요. 요즘 야자 없습니다. 반면에 의료시설이라면 병원으로서 입원 환자 계시기 때문에 24시간 계속 전기 사용해야 됩니다. 유발 개수가 높은 곳은 의료시설. 나중에 이런 유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전기 수도 사용량이 많은 용도가 무엇인가 그 생각하시면서 찍으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고 문제 풀면 마음 상합니다. 그래서 4번은 잘 찍자. 4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아, 찍는 게 필요하십니다. 항상. 예, 5번 기반설 설치 비용은 사용 승인 시까지 납부해야 한다. 그렇게만 확인하십니다. 10번 찍으십니다. 11번 모릅니다. 그리고 보측은 건너뛰자가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십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 드리면